김현우 가로 수님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찬례스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가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미요? 네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성경 인물은 엘리야. 엘리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잖아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엘리 하면 나의 하느님이에요. 엘리야 하면 하느님을 나의 주님이라 믿느니,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야 되게 유명한 예언자죠. 엘리야 예언자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세 파트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또 이렇게 영성적인 부분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평 깡통시장 가가지고, 지금 자매님 오셨는데 거기 사장님이신 거죠? 거기 사장님 아니세요? 지점장? 지점장 끝?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여기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성모 울타리에서 제공하는 또 이제 만두, 또 찐빵. 이게 처음으로 론칭 한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또 거기 좋더라고요. 목도 좋고, 거기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서, 야, 시장이란 데가 얼마나 사람들 말소리도 많이 들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데인가.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냄새들, 맛있는 냄새도 나고, 아유 너무너무, 또 비도 오는데 아는, 또 우산도 안 써도 되고 좋았습니다. 비가 오죠. 근데 엘리야 시대 때는 핵심적인 단어는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될 것도 안 돼.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요.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져도, 아니면 자식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비가 안 내리니까 애들이 말라 비틀어진 거야. 이게 육체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력이 없어. 그냥 막 헬렐라 거려. 패기가 있고, 애들이 젊으면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희망차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억눌려 있어. 이건 이 시대의 가뭄이에요. 은총의 비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겪는 영적 가뭄입니다. 엘리야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열왕기 3권 17장이에요. 열왕기 3권 17장에 10절입니다. 사렙타의 과부 들어보셨어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사렙타라는 지역의 과부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과부란 말은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든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은 간단하게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전에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남편을 떠나보냈다 먼저. 이런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땔감을 죽고 있어. 땔감을 죽고 있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주 잘 말랐겠죠, 땔감이. 잘 마른 땔감을 죽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저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야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물을 뜨러 가요. 듣고 나서 그 사연은 모른 채 물을 뜨러 갔는데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엘리야가 더 부탁해요. 물 들어가는 김에 빵도 하나 가져오세요.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요. 처음에는 이제 땔감 줍고 있다가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 빵도 가져오세요. 뭐야? 내 상황도 모르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화났어요. 열왕기 상관 17장 12절에 화나는 거예요.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모 울타리에는 빵이 이렇게 많은데, 그쵸? 빵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어 개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먹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과부에서 끝이 아니고 혼자 살지만 아들이 딸린 여인이라는 게 이제 힌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나 함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는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들하고. 이게 말씀이 시대를 관통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런 일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어딘가에, 어딘가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 이거나 먹고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희망이 없는 분.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땔감을 줍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위해 줍는 건데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근데 물 달라고 했을 때 그래 물은 오케이. 근데 빵을 달라고?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빵을 달라고? 화가 난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그 마음을 찌른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언자, 예언자. 그 말을 물 주세요. 물 먹고 갔으면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갑자기 빵이 먹고 싶은데 빵 좀 주세요 하니까 이제 왈칵 올라온 거예요. 정확히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을 갈라서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힘은 내가 계속 꿈쳐놨던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들, 마음들, 상처들을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화를 통해 나오기도 하고요. 울부짖음, 분노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죠. 그쵸? 차라리 검사를 통해 뭔가 밝혀줘야 뭔가 의사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드러나야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장 16절,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들 딸린 과부가 그렇게 힘들매도 이 예언자를 위해서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언자도 불쌍한 거야. 뭐야? 연민이에요, 연민. 나도 불쌍한데 나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이건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은 자기도 힘든데 만들어서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축복이 어땠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요. 아멘. 이래 우리 미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길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아멘. 풍족한 것,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계속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밀가루랑 기름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하지. 그렇죠? 가능성까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과부한테.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병이 매우 심해져서 끝내 죽습니다. 이게 17장 17절이에요. 야, 이제 과부 남편 그 당시엔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으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하지만 아들 하나 남기려고 간 거예요. 아들이 아마 아빠를 닮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 세상을 떠난 남편 떠올랐겠죠? 아들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는 희망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병 걸려서 또 죽어요. 자, 이 과부한테, 이 여인한테 뭐가 희망이었을까요? 다 끝났어요. 내가 이제 아들 보고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 몸을 펼쳐 덮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으면서 아마 죽어있는 듯한 아들, 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숨 붙어있어요. 돌아다녀. 밥도 먹고 뭐 출근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있죠. 우리 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아이의 몸에, 아이의, 제 딸아이의 몸에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이제 사실 일의 우리밀 여기 성모 울타리는 빵 만들 때 이거 좋은 힌트예요. 빵을 만들 때 그냥 반죽해서 던지지 말고 이 빵을 먹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들면 어떨까요? 찐빵 만들 때 누군가 이걸 사가고 거기 보니까 도너츠도 있구만. 도너츠도 있고 뭐 이렇게 만두도 있고 찐빵도 있고 이거 만들 때 이거 누군가가 먹을 테지만 먹고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고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죠. 몰라요. 오직 하느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든 걸 먹으라고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활력이 있을까? 그냥 아, 나 오늘 100개 만들어야 돼. 바빠. 말 시키지 마.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먹는 누군가가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전국 어디선가 주문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신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만드는 그 빵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박수 한번 칠게요. 혹시나, 왜냐면 이게 반복되는 일들은 사실 때로는 우리 얼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얼이 얼 빠지는 거 알죠? 얼 빠지면 로봇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얼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뭐 심령 기도하면서 자비를 비는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이게 생명이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을 보면 카르멜산 이게 영적 전투였죠. 그때 바알이라는 중동 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악신이죠, 악신. 바알의 450 예언자들. 이제 아합, 이세벨. 다 이들이 시킨 거예요. 예언자끼리 싸움 붙인 거예요. 과연 누구 신이 더 센가? 이렇게 산 거예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한 명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야, 그 얼마나 떨렸을까요? 뭐 17대 1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17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450대 1이에요. 450. 450명이란 인원은 빽빽하겠죠? 여기 450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공간에? 200명이 막, 그쵸, 이거 두 배, 꽉 차도.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걸요? 아마 오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떨리겠지, 긴장되겠지, 어떻게? 내가 뭐래, 어떻게? 엘리야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엘리야 예언자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선포했지만 사실 지금 흐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생각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는 거. 뭐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양다리는 뭐예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바알이 예언자도 더 많고 450이나 되고 더 잘 나가. 더 잘 나가니까 이게 맞나? 하느님은 예언자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이것도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는데 야훼 편에도 있으면서 또 바알도 왔다 기웃기웃 되는 이 상황을 절뚝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절뚝거리고 있죠. 사실 항상 하느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쭉 정주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절뚝거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절뚝거릴 때가 없다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인간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안드레 형제님도 절뚝거릴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당연히 절뚝거릴 거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밥도 먹고 살아야 돼. 자녀도 챙겨야 돼. 또 이렇게 뭐 세상적인 것도 가끔 뭐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시간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인생의 낙을 위해서 또 성규순례 갔다가 간 김에 또 쇼핑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그쵸? 이게 우리에게 또 저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죠?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와 시간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할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올 거고 근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뿐이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 해방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넘어져도 괜찮고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분만 잃지 않으면 돼요. 그분 옷자락만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고 있겠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팔만 잡고 있겠지. 어떤 사람은 옷자락 이렇게 잡고 있겠지.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 조금 이렇게 살짝 걸치고 새끼손가락 걸치고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야훼라는 말 알아요? 야훼.
야훼란 말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이거를 다 쓰면 이게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쓴 게 아도나이인데 야훼라는 발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낱말로 쪼개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나 있는 자 그로다 했을 때 이 야훼의 시작 음은 뭐였냐면 저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자, 약간 느낌이 하회탈이죠. 하회. 하회탈. 해서 한 것처럼 탈 빼고 하회만 해볼게요. 이거 할 때 한숨 쉬어야 돼. 한숨. 한숨 쉬면서 시작. 자, 이걸 조금 부드럽게 해볼게요. 살짝 소리 나게. 결국 한숨이에요. 한숨. 한숨이에요.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들렸던 그 단어가 야훼 하느님입니다. 나 있는 자 그로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아 여러분들 일하다가 아휴 힘들다 아휴 힘들다 하고 집에 가서 뭐 하든 뭐 아들 방 들어가고 아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일도 안 돼. 아휴 내가 직장을 직원들을 부리는데 또 내 말대로 안 돼. 아휴, 한숨 많이 쉬시죠? 네. 이 한숨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 한숨 하느님은 한숨 같은 분이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매번 우리가 한숨 쉴 때는 약간 그게 더 도드라지는 것 뿐이고 평상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잘 때도 호흡하잖아요. 집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들 자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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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를 부르고 있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야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한 번의 호흡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호흡도 너무 힘들게 쉬는 사람 많아요. 병원, 요양원, 응급실 가보면 이 호흡기 끼고 거기 입김 서리는 거 보면 그 호흡이 저는 거기서도 야훼를 느껴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하느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혹시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혼자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면 그런 분 많죠. 독거노인 중에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분도 계시고 그분들 혼자 호흡하고 혼자 뭐 해먹고 아팠는데 그때 제때 병원에 못 가서 아마 그 상태로 누워서 이렇게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호흡들 생각해 보세요. 기운도 없고 누구를 부탁하고 의지하고 할 기운도 없는 그 상황.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께서 그때 어느 순간이든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계실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외로워하지 마세요. 호흡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 호흡을 인지하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가 화나요. 화가 납니다. 아까는 사렙타 과부가 화가 났죠? 엘리야가 화가 납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이제 당신 예언자라고는 나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근데 바알의 예언자 45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화 좀 내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현상들을 보냐면,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뭐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화를 내는 건 굉장히 못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약간 무자비하게 억눌러요. 이렇게 나갈 틈을 줘야 되는데, 억눌러요. 쌓아놓고 쌓아놓고 다 쌓아놔.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집니다, 여러분. 터져요. 그게 아니고 화를 여러분 잘 내셔야 돼. 잘 내세요. 괜찮아요. 화를 가끔 내세요. 내는데 어떻게 내야 돼요? 내있어 말려봐.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몰라서 썩을 놈이라고 하셨어요. 썩을 놈. 자, 이거 방송 금진. 그 뭐예요? 그 사람이 들을 때, 그치, 여기 공동체는 사실 뭐 이렇게 또 험한 일을 잘 했던 분들이고 주먹 센 분들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별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화, 아니면은 조금 너 좀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화, 이게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가정도 틀리고 사회도 틀리고 어떤 곳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 저 말을 듣고 여러분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서 누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형님 그런 말 좀 약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만 있다가 언젠가는 팍 터져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잘 냅시다. 엘리야도 하느님께 화냈어요. 하느님, 이제 저 예언자 한 명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돌을 주워 왔는데 돌이 몇 개였어요? 12개. 12 지파 수대로 하나씩 돌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거 돌을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이게 뭐 짱돌 12개 들고 왔어요? 공기놀이하게? 그게 아니고 가서 이쁜 돌 가져온 거예요. 큰 돌이에요, 큰 돌. 하나 나르고 또 나르고 이거 완복 12번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황소를 다 똑같이 올려놓고 토막내고 피를 빼가지고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를 보자고 했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450명 예언자들은 일사불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났겠지. 근데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그럼 아마 나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거 아니야? 하느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신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될까? 이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다가도 없었다가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 성모 울타리 처음에 초석을 누가 놨어요? 신상호 사발. 신상호 형제님께서 놓으셨어요? 하 대표님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네. 아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시작할 때 그 돌을 옮겨올 때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거기 또 깡통시장 거기 가게 이름이 뭐죠? 꼬마가요. 네? 꼬마김밥집 거기에 이제 네. 처음에 그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초석을 놨을 거 아닙니까? 뭐야? 초석을 놓는다는 건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다음에 자 이거를 해봐야겠다. 뭐 안드레 형제님도 하 대표님이랑 한번 해봐야겠다. 3년 되셨다면서요? 3년 전에 딱 그 마음을 놓은 게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돌을 하나씩 야곱의 열두 아들 기억하면서 하느님은 살아계시지 도와주실 거야.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황소를 잡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450의 바알 예언자들은 뭐 아무리 뭐 랄랄랄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다 찢어요. 칼로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약간 그 이제 이민족들이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바알은 응답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당연히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은 악마니까.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12개의 돌이 놓여 있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하느님의 불이 확 내려와서 거기를 핥고 지나갔어요. 아멘. 아멘.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분께 박수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갖다 놓는 믿음의 초석들 위에 역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돌을 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보니까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호빵 만두 이런 새 메뉴도 또 이제 구매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것처럼 새로운 메뉴들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성실한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성실한 사람 많죠? 예. 내가 조금 성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성실합시다. 아멘. 아멘. 성실합시다. 성실한 영혼들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하늘나라에서 5개, 10개 고울을 맡아라. 아멘. 아디프님은 천국 가시면 성모 울타리 10개 운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드레 형제님, 신사고 안드레 형제님도 같이 활동하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에서 마지막 쪽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인데 이게 카르멜 산에서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아니 450명의 예언자들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하느님이 응답하신 뒤로 다 거기 전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450명의 축구 선수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랑 손흥민 한 명이 이긴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한 명이 막 이거 다 넣은 거예요. 한 명이 450 이상을 이겨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웠어요.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왜? 450 예언자들이 다 죽은 걸 알고 아합 왕의 와이프 이제벨이라는 여왕이죠. 있었는데 이제벨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합 왕은 이제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남자 하기 나름이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자, 여러분. 세례자 요한 있었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라고 요청한 사람 누구예요? 사발년입니다. 저는 싸 하길래 살로메를 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하게 했죠? 헤로디아. 엄마가 시킨 거, 엄마가.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렇죠? 이삭이 사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 누구였어요? 에사우랑, 그렇죠? 기억나시죠? 에사우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둘째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레베카가. 자, 많은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아담과 하와도 알잖아요. 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아담에게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와가 주니까 먹었잖아요. 자, 이 여성들의 사실 힘이거든요. 여성이 많은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건강한 여성들은 좋은 쪽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아픈 여성들을 통해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때도 아합 왕은 하느님을 하느님의 예언자 존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분노한 거예요. 이 사람 죽이고야 말겠다. 이 사람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확히 나옵니다. 19장 열왕기 상권 19장 3절 4절 엘리야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어요.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자, 목숨을 구하려고 열왕기 상권 19장 3절 4절이래요. 이미 두려웠고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뭐요? 죽기가 두려웠어요.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됐어요. 목숨을 구하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칼로,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나 그런 이민족들, 이민신들을 믿는 이들에게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했던 거죠. 차라리 하느님, 당신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싸리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늘을 피한 거예요. 그늘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저 아주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잠이 들었어요. 왜 잠을 자야 되냐?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잠을 잘 못 자면 예민해집니다. 요셉하고 마리아 얘기해 볼까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라 하여라. 자, 그럼 마리아는 이거를 들었어요. 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순하고 이제 요셉을 만났죠.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겠지. 요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했겠죠.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고 잤어요. 발 닦고 잤다니까요. 잤어요. 자니까 꿈을 꿨지. 자, 자지 않고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임신했다고? 그 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분노. 여러분들이 그 하지 마세요. 자, 만약 분노해서 막 마리아를 다그쳤다거나 분노해서 혼냈다거나 바로 관계를 단절시켰다거나 했다면 성탄절은 그렇죠? 자, 요셉도 왜 중요하냐면 성 요셉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셉은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뭐예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당장 파혼해. 지금 당장 뭐해? 이게 아니었어요.
마음 먹었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잤어요. 지금 얼마나 극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은가. 지금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내 자녀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내가 지금 계속 밤새도록 눈을 떠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두뇌의 작용으로 계속 그 걱정, 근심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아유 주님이 계신데 뭐 아 되겠지 뭐 아 비가 오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아유 운전 어떡하지 아유 되겠지 뭐 어? 되겠지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깨우죠. 천사가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일의 우리밀 밀빵 빵이 구운 빵 돌의 구운 빵이 있었대요. 사장님 돌의 구운 빵 나중에 돌의 구운 빵 한번 론칭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 빵이라고 해가지고 엘리야 빵 자, 돌에 구운 빵이랑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너 먹어야 돼. 너 힘을 내야 돼. 자, 여러분, 힘들 때 있죠? 먹어야 됩니다. 진짜 먹어야 돼요. 저도 아까 좀 약간 지쳤었는데 사장님께서 맛있는 호로록 같이 이렇게 밥을, 맛있는 회를, 네. 그리고 이제 매운탕, 이게 딱 먹으니까 따뜻해지면서 땀도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이제, 최근에도 뉴스 보면, 이제 곡기를 끊는 것이 점점 야유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힘이 빠지고 자녀들 때문에 일이 안 돼. 너무 걱정돼. 어떻게 살아가려고 세상.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러시면 성모 울타리 빵, 찐빵, 만두, 맛있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드세요. 괜찮아요. 나 이것도 해먹기 싫어요. 해먹기 싫어. 그럼 나가서 시장 가서 사 먹어요. 괜찮아. 혼자라도 괜찮아요. 혼자 식당에서 난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린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유일한 낙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는 또 이렇게 외출 시간이 있습니다. 외출 시간에 저는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는 게 전 꿈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아, 대부분 삼겹살은 한 테이블 이렇게 세네 명 모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뭐 술 주고받고 하면 맛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딱 여기다가 차려놓고, 불 켜고, 삼겹살 올려놔. 고기 있는 걸 봐.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말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육즙이 사오를 거 아니에요. 뒤집어. 뒤집었어. 어떻게 이제 가위로? 이제 잘라야지. 잘라요. 이렇게 잘라. 그 소주잔에다가 내 거 따라. 다음 잔에다가 빈자리 거 따라. 짠. 제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죠.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데 아 이게 사실 어르신들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론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 없으면 절대 못 가요. 무서워요. 어색해. 여러분 그거 이겨내세요. 엘리야, 한 명밖에 안 남은 예언자를 기억하세요. 결국 인생
혼자예요. 혼자죠? 아마 남편이 있어도 혼자일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있어도 혼자고 결국 혼자입니다. 안드레 형제님. 네, 혼자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시고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외로움, 고독함을 이겨냈어요.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얻어서 40일을 더 걸어갑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열왕기 상권 19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먹으십시오. 갈 길이 멉니다. 성당에 와서 영성체 하시고 축성된 축복 기도문을 한 밥을 드세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하고 식사를 하시면 그 식사가 일반 식사랑 다른 식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자, 이 부분이 식사 전 기도예요. 독을 마셔도 해가 없다는 거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오염되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제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혹시 살짝 잘못하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가 그렇죠?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 미세먼지부터 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안전한 빵이 되게 하려면 계속 기도하면서 만드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든 빵은 다를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데. 네? 그렇죠? 항상 기도하면서 보호해달라고 이런 음식들을 먹는 모든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아유, 낮에만 걸은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대요. 힘을 얻은 그는 또 아주 생각하면 또 대표님은 예전에 얼마나 밤을 샜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걱정도 많았겠죠. 저번에 이게 또 화재도 있었고 그렇죠. 다 이제 코로나도 몰려왔고 여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거죠. 다 망했다. 끝났다. 대출 어떻게 갚지? 뭐 어떻게 하지? 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서 하느님 만납니다.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쫙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자연 현상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처음에 강한 바람, 이 산 사이를 바람이 지나갔어요. 저게 하느님인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불이. 거기도 하느님은 안 계셨다. 바람에도 안 계셨고 지진에도 안 계셨고 불에도 안 계셨다. 이건 뭐예요? 엘리야의 자기 마음, 심정이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 지금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내 편 없어. 외로웠을 때. 그 자기가 흔들렸던 거 있죠? 세찬 바람이 들어서 베드로가 무서웠잖아요. 아니 물 위를 걷고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빠졌어요, 물에. 엘리야가 똑같은 형국이었어요. 처음에 불림 받았을 때는 나 그래도 한 명 남은 예언자지만 이 사렙타 과부에게 그 물, 거기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하고 아이도 살리고 나 그래도 예언자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엘리야가 정확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평온한 미풍 속에서
하느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때는 아주 조용한 때예요. 또 우린 피정이라고 하는 거죠. 조용한 때, 아, 여기에 계셨구나. 하느님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한숨소리, 호흡소리, 땅이 꺼져가도록 한숨 쉴 때 괜찮아요. 다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야훼. 다 같이 한숨 쉬어볼까요? 시작. 야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